네,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평소에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통증과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통증, 그리고 언어,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몸의 내부와 또 자라는 큰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 오늘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우충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만성통증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이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통증으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이나 중요한 타인에게라도 신경을 쓰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자기 한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엄기호 작가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고통이 몸과 마음을 모두 장악하면 눈앞에 다른 타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고통만이 타자이다 하는 말에서 이러한 제가 경험한 경험이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세계가 무너지고 자기만이 남는데 이제 다른 감정들은 대체로 무언가에 대한 것 Feelings for라고 하는 뭔가에 대한 것이거나 이제 무엇을 향한 것이 보통인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체가 됨으로써 무엇에 대한 것이거나 무언가를 향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또 다른 읽은 책 고통받는 몸이라고 하는 일레인 스케리의 책에서 또 나온 말인데요. 어, 최근에 이런 어, 그 노래가 있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가사를 가진 그런 노래에서 잘 나타내듯이 이 통증 환자에게는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이 어, 실제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사실들 이한 특징들은 우울 불안 환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데 어, 이를 이제 학술 용어로 셀프 포커스드 어텐션 자기 자신과 자기 내부에 대한 어떤 주의 집중 그다음에 어, 그런 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와 고통받는 몸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이 고통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고통은 언어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인데요.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언어는 즉시 미끄러지고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이 책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통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둘째치고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내가 느끼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말이 아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 이 탄식과 비명, 울부짖음 외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몸의 저자인 일레인 스케리는 자신이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이 언어가 없는 고통이라는 이 내적 경험에 언어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고통을 대상화 할수 있도록, 오브젝티피케이션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굉장히 강한 공명을 느꼈고, 제가 통증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그 목표와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저는 뇌를, 뇌과학을 통해서 고통을 알아주는 것, 또한 고통의 언어를 안겨주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을 대상화 할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이길 힘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통증의 뇌과학이 이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토, 뇌가 고통을 통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어, 뇌의 통증 경로 이론은 사실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데카르트가 벌써 몇 백년 전에 어, 이러한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피부에서 어, 피부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을 따라서 뇌로 그 신호가 가면서 뇌에서 띵동하고 그 통증을 경험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경험으로서의 통증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그 피부에서부터 이제 척수를 통해서 신호가 가서 뇌로 전달되는 건데 굉장히 수동적인 뇌의 역할을 그리고 있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 이 이런 그림에서는 통증이 결국에 아프게 하는 자극의 입력과 동치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뇌통증 경로 버전 1.0이라고 말한 이런 그 이론에 따른 치료 방법은 사실 이 선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멜작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통증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1965년에 사이언스에 이런 그림을 실었는데요. 그 그림에서 이 척수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이르는 곳곳을 잘랐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랐던 그런 어, 사례들을 이제 쓰르면서 결론은 이렇, 이렇습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통증을 더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버전 2.0 이론이 필요합니다. 1946년에 비처라는 군의관이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이 부상을 입은 많은 그 군인들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한 215명의 군인 중에 어 거의 32%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했고 한 25%는 약간 아프다 그리고 전부 다 합쳐서 157명이 되는 이 군인들이 73%나 되는 이 군인들이 나는 진통제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인데 진통제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은 지금 맥락과 상황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어,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공장의 임부가 어, 이 잘못해서 점프를 했는데 못이 이 신발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례가 BMJ에 1995년에 실렸는데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환자가 이 임부가 이제 응급실로 가서 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못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를 투여해야만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신발을 벗겨보니까 못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통과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볼수 있듯이 뇌는 없는 통증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있는 통증도 없앨 수 있습니다. 없는 통증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노시보 이펙트라고 하고요. 있는 통증도 없애는 거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통증 경로 버전 2.0에서는 저희가 통증 자극을 받으면 당연히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는데 뇌가 수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뇌는 통증 신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여과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뇌 전체가 아픈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결국 통증은 아프게 하는 자극의 입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거죠. 관연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각적인 통증을 이제 플라시보 이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그 우울증 치료나 뭐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거는 예를 어 가장 이제 인상적인 예가 어, 예전에 그 N. J. M.이라고 하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의학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닫았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진짜 이건 상상하기 이상이고요. 저희 마음으로 있던 통증도 없앨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얼마 전에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논문에서 한 사람이 그 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약을 가차에 가지고 있는 약을 다 먹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막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모든 게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 나중에 회복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이 이제 그 의사가 어, 혹시나 혹시의 경우를 대비해서 플라시보 약을 준 겁니다. 결국엔 슈거필이었죠. 그냥 설탕 약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먹고도 이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 플라시보 효과, 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스,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병과 또 치료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 여러분들의 기대 효과와 이 맥락 효과를 잘 맥락을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의 병과 또 여러분들의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통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 조금 더, 어, 얘기를 한번 보죠. 이 내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떤 생명체에게 생존, 자기 보전, 그리고 행복, 혹은 건강의 웰빙 등을 통, 위해서한 생명체 혹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뭘까요? 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 그리고 좋고 나쁜 것. 이것을 이제 용어로 하자면 자, 셀프, 바운더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석가 베일런스라고 하는 좋고 나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와 베일런스, 자아와 정석가이두 축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감정과 통증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의, 나와 내가 아닌 것의 이 바운더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통증의 정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40년 만에 통증을 재정의했습니다. 이 통증국제학회에서 재정의했는데 이 40년 전에 통증의 정의와 현재 이그 만들어낸 그 정의의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은 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가 밑줄을 건은 actual or potential tissue damage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혹은 가상의 어 잠재적인 티슈 데미지. 티슈가 뭐죠? 바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가르는 그런 바운더리가 바로 티슈고요. 피부죠. 그래서 피부가 데미지되는 것은 바로 내 외부의 것이 나에게로 침투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여러분은 쉴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일에 대한 생각도 하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하고 뭐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 저는 학생들 생각도 하고 연구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의 뉴런 네트워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신경 세포들이나 아니면 뉴런의 이제 유닛들이 자발적인 패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다가 그것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계속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역동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최근에는 자발적인 생각 스판테이니어스닷 혹은 마인드 원더링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마음 방랑인데 방랑하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활동을 할때이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프로젝션,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가 없는 상황에 뭔가 프로젝션하는 거를 이제 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거를 휴직이라고 더 이상 안 부르고요. 저희는 자유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ree thinking task, 자유생각 과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어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네트워크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 머릿 속에 있는 많은 개념들 있잖아요.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개념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빠랑 연결돼 있고 어, 그런 그런 개념들의 어떤 망이라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생각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부정적일 겁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생각일 거고요. 일부는 블랙홀처럼 이 모든 생각을 빨아들이는 그런 강한 어트랙터일 거고요. 일부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방랑을 이 의미와 기억의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로운 랜덤 워크라고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가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의미망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는 그, 그거를 연구하면 각각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시그너처, 그 사람만의 어떤 패턴을 저희가 알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패턴이 바로 그 개개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뇌의 자발적인 활동 패턴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스캐너 안에서 저희가 몇몇 개의 시작 단어들을 주고요. 그 시작 단어에서부터 연상이 되는 자유 연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족 하면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하면 싸움이 생각났고 싸움 하니까 동생이 생각나고 동생 하면 엄마가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자유 연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의 월드 트레인을 만듭니다. 자유 연상 기차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실제 데이터고요. 어한 피험자가 어이 말한 이 단어들의 연결들을 쭉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만들면 이 피험자의 경우는 한세 가지 군집이 보입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 원들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거고 이제 여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원의 크기는 바로 이 원에 연결된 원에 얼마나 다시 왔는지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지금 보시는 그 가족에 대한 그 군집은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피험자의 경우에 형과 부모님과 싸움은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이죠. 결국에 형과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부모님이 그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 사람한테 나타나고요. 두 번째 큰 클러스터는 이제 시계, 뭐손걸 화장대, 교실 이런 오브젝트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이, 이 피험자가 지내는 환경들일 겁니다. 이건 대체로 긍정적이고, 근데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군집이 하나 있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 있고요. 이게 가장 커요 여기서 그 말은 이 슬픔이 이 사람의 네트워크에 가장 중요한 어트랙터. 블랙홀 같은, 아까 말했던 블랙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자친구, 외로움, 기다림, 후회, 걱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모르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어렸을 때 고통과 이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검사만 가지고도 한 사람의 이 생각과 감정의 흐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어, 이 단어들의 개인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브레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뇌 활성화 패턴을 저희가 얻었고요. 그랬을 때이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활성화 패턴이 높아지는 그런 영역들이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진 영역인데요. 이거 말고도 뭐 결과는 많지만 일단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 영역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몸의 내부와 의미를 처리하는 미 영역, 나에 대한 영역과 일치하게 됩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네트워크, 나와 내 몸의 내부와 나의 이야기를 통증과 감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굉장히 퍼스널하고 인터널한, 내밀한, 통증과 감정의 개인의 시그니처를 저희는 발견하기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명한명 한명 개인의 아픔을 읽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연구실 전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증 경로나 자유 생각을 연구하시면 그 기술들은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의 목표는 어, 이제 이런 통증 경로를 알고 또 자유 생각하는 이 다이나믹 이런 내 활동 패턴들을 가지고 어떤 마커를 개발해서 이 마커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도구로 쓸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통증을 느끼는 동안에 어떤 색이 통증을 잘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증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잘알수 있는 마커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약을 개발했을 때이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치료제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아픈 건지도 진단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치료를 이 사람이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레코멘데이션 추천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이게 뭐 하나의 마커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다할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 각각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 각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뇌 활동 패턴 기반 어떤 AI 모델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연구실의 굉장히 큰 주제고요. 자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런 자유 연상 과제를 가지고 이 모델링을 했을 때 우울증 예측 정도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고요. 결국에는 우울증과 불안,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혹은 이들의 어떤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연구들이 임상에 쓸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런 이제 자유현상 과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자유현상 과제는 사실 일반인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어 앱이나 이제 컴퓨터로 할수 있는 그런 도구로, 검사 도구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희 연구가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희 연구가 어, 저희의 피험자가 또 저희의 코코아랩 연구실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저에게는 이 방문객이란 걸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내 영상과 또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개인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또 알아주고 치료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좋았던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디폴트 모드라는 신기로운 이러한 작용대에서 알아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이런 뇌 분야에 대해서 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